예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7회과 6회인가요? 한번 봅시다. 단원별 모의고사. 어, 저당고 문제를 한 7문제 넣었거든요. 7문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야 어, 총론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어, 어차피 강론 부분에 그 특, 특별법은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아마 마지막으로 그 강론 부분 정도를 정리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특별법은 일곱 번 정도 나오니까 다섯 문제씩만 계산해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1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어, 1번에 오면 저당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음, 저당권하고 나와 있는 거. 어, 문제, 여기 저당권이 한 여섯, 일곱 문제 들어가 있는데, 어, 이 정도면 뭐 그냥 어, 충분히 마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서 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어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뭐 내용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정답은 지금 어 2번이 아니 3번이 정답인데 1번에 보면 어 갑이 토지하고 수목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수목을 을에게 처분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그 수목이 토지로부터 반출되기 전입니다. 아, 반출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아, 압류를 해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 만약에 그 수목을 잘라가지고 반출을 시켜버리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 아니, 동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려면 기본적으로, 어, 토지해가, 아, 요렇게 저당이 잡혀있을 때, 이 위에 지금 수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수목하고 토지는 부합이 되는 거니까 어 부합이 되는 거니까 어 여기에 뭐가 미치는 거예요? 어 저당권 유력이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수목 있잖아요. 이 수목이 뭐가 된 거죠? 어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 명인 방법을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어 명인 방법을 어, 갖췄다면 당연히 요건 저당권 유력이 미쳐야 미쳐요. 안 미쳐요? 아, 이건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목을 이걸 단절을 하는 거죠. 절단해가지고 이걸 외부로 반출해버리면 이미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절단한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가면 얘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원래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력이 미치는데 반드시 반출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 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 토지의 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 얘는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 토지 저당, 토지 소유자 갑이그 토지의 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다는 건 저당을 잡을 때에 건물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위에는 법정 지상권이 나와야 안 나와야 나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괄 경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요걸 우리가 일괄 경매라고 하죠. 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일괄 경매는 재량이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어~ 재량이기 때문에 뭔만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괄 경매를 안 해도 토지만 경매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어, 3번에 보면, 갑이 을에게 임대한 건물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병의 저당권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차임에 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돼 있네? 맞는 거죠? 그럼 원칙, 여기는 보면, 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죠. 그럼 원래 과실은 미쳐야 안 미쳐요? 원칙은 안 미치죠. 음, 원칙은 미치지 않는다. 근데 예외로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언제 미치는 거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4번과 연결되는 건데, 차임을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적물을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응, 목적물을. 그래서, 그, 저당 목적물을, 어, 압류하면, 압류하면, 저당권 유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과실을 압류한 거야. 차임을 압류하이원에는 저당권 유력이 미친다. 그러면, 이 분은 12번 가야 돼요. 1년에 매달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압류하는 게 아니라, 저당 목적물을 압류했을 때, 이렇게 들어와요. 저당 목적물을 압류해야 되지, 차임을 압류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차임을 압류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값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지상권자 의리.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행위로, 실행행위로 병이 경락을, 건물을 받으면, 병은 건물의 소유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취득한다 라고 돼 있는데, 옆에다가 종댕 권리라고 좀 써놓으세요. 종댕 권리. 그러니까, 지금 5번은 어떻게 보면 남의 토지잖아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음,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했거나 또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건물의 저당을 잡아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에게 넘어가면 토지는 그대로 올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병의 경락을 받은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안 되고, 이 건물의 존재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 종된 권리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된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번은 종된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번 문제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좀 아쉽다 그러면 1번 정도는 뭐 빼도 상관없을 거예요. 1번 정도는. 근데 2번, 3, 4, 5는 충분히 시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면 저당권의 불법 말소란 말 보이잖아요. 원래, 등기는 존속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를 회복 등기하기 전에 경매가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여기서 뭐가 될 수도 있죠?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경매는 회복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고 매매는 회복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이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경매는 어차피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저당권은 모두 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온 거죠 그럼 굳이 저당권을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복해도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불법 말소 이후에 매매가 됐다면, 그는 소멸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경매니까, 끝허리에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 요렇게. 음, 맞는 질문이죠. 어, 1번이 정답이 됐네요, 그러면. 자 이번에 보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 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요 수확기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작물은 부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아무리 무단으로 경작이 됐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의 소유예요. 네, 경작자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안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친다 라고 했으니까 X가 되고 어, 세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자, 여기까지 는 맞죠? 근데 뒤에 명인방법을 갖췄거나 그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임목법에 따라 등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임목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임목이라고 나오면 걔는 등기된 걸로 취급을 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등기가 안된 것은 수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수목은 토지와 그 수목이 부합돼 버리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지만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또는 여기다 임목이라 그래 임목 입목. 어 임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건 등기된 거구나 그럼 저당권력이 미쳐요안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수목에 대해서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가 된 거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자 토지에 뭘 잡는 거예요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건물이 미등기죠. 그럼 우리가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미등기무허가 또는 건축 중이더라도 상관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등기 상태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음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5번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럼 부기등기가 격려됐다는 것은 저당권을 양도한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 저당권 설정제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그러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해요. 그럼 그림을 그려 보면 그림이 안 그려질 수가 있는데 머릿 속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부기 등기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부기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갑이라는 사람이고 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가 에 저당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당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의리 저당권자가 되고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럼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하고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서로 분리시키면 돼야 안 돼요? 음, 안 돼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대신 내가 갑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거든? 그 채권 너가 받아. 하고 채권을 양도를 해요. 어, 채권을 양도하면서, 요 저당권, 돈안 주면, 냅다 경매 붙여라. 하고, 저당권도 양도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돼요? 양도인이 되죠?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을구로 갈 거고, 을구에 1번에, 을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고, 요게 양도가 된 거잖아요, 평한테 그럼 부기 등기로 해요. 이전 등기니까. 그럼 여기다 누구한테, 병한테 1억을 이전했습니다라고,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에 지금 저당권자가 을인가요? 병인가요? 저당권자는? 어, 병이지. 그럼 얘가 돈을 누군가에게 갚겠죠? 갚았을 때이 저당권을 말수하고 싶은 거야, 지금. 돈을 갚았으니까. 그럼 얘한테 말수청구해요 얘한테 말수청구해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요 밑에 5번 지문이. 그래서 보시면, 5번의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 양도됐어요. 이 말과 같은 거라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는 건 돈을 갚은 거죠. 그럼 이걸 이유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양도이냐, 양수이냐. 양수인. 지금 현재 소유자, 요 평, 평. 이 병인 저당권자에게 말소 청구가 들어가야 되지, 양도인에게 말소 청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처음에 한 우리 서너번 나왔었어요. 10년 동안 최소한 두번 이상 나온 지문이거든요. 꼭 체크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 그림을. 그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어, 지금 옳은 지문은 몇 번이야? 1번인가요? 1번이 어, 정답이 되고, 2, 3, 4, 5도 버릴 건 없어요. 모두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지문들입니다.